지난해 강원도 연평균 기온은 섭씨 12.1도. 1973년 전국 관측망이 가동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평년보다 1.3도, 직전에 1위였던 2019년 11.8도보다 0.3도가 높았습니다. 월별로 보면 1월과 10월, 11월만 평년 기온과 그나마 비슷했을 뿐 나머지 9달은 최소 0.8도, 최대 3.6도까지 높았습니다. 관측 지점별로도 마찬가지여서 영서 지역이 11.6도로 역대 최고치, 영동은 13도로 역대 세 번째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벌써 5년째 연평균 기온 최고치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가장 기온이 높은 10개 연도 중에 7개가 최근 10년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해마다 연평균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친 달이 다르지만 보통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따뜻한 남풍류가 유입되면서 한해 강수량은 1437mm로 평년 수준이었지만 월별 강수량은 편차가 컸는데 2월과 3월, 10월은 평년 대비 20%에서 40% 수준밖에 내리지 않는가 하면 12월은 평년의 4배 넘는 123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속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통과한 8월 9일과 10일 단 이틀 사이에 400mm 넘게 비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12월 11일과 15일 강원도 1강수량은 12월 평년 월 강수량보다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두 날 모두 중국 남부지방에서 많은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은 기록은 올해 또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과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가 지난해 여름 시작됐는데 올 봄까지도 계속된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 기후재앙의 기준점으로 잡은 평균기온 1.5도 상승에 단 0.5도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위기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